네, 오늘 열띤 강연해 주신 이웅남 교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강연을 들으면서 공룡 몸속 뼈에서부터 공룡이 살았던 환경, 그리고 공룡 탐사 현장까지 몰랐던 내용들, 재미난 내용들 많이 들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2부에서 강연자와 패널들을 모시고요. 좀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2부 순서를 시작하겠습니다. 2부는 세네 가지 주제를 놓고 패널 토의를 진행하고요. 그 뒤에 객석에서 질문을 저희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부에 함께해 주실 패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서대문 자연사박물관 관장을 지내셨고요. 지금은 서울시립과학관에서 관장으로 계신 이정모 관장님이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 옆에는 지난 학기 사회도 맡아주셨죠. 과학동아의 윤신영 편집장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두분 패널 분은 오늘 강연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매일 강의를 듣지만 가끔가다 이렇게 대가의 강의를 한번 좀 들어주면 건강에 좋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되게 뭐 즐겁게 들었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왜한 개의 일관된 목적지가 있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아 공룡은 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공룡에서 어릴 때부터 많이 들었지만 되게 고만고만했던 것이 아니라 이제는 공룡의 연구에서도 이제 패러다임이 딱 옮겨가는 시점인데 우리가 그 시점을 목격하고 있는 거죠. 위신영 편집장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예, 저도 그 과학 커뮤니케이터 대단하신 분과 또 대단한 학자분 사이에서 이렇게 또 마이크 들고 있으니까 굉장히 떨립니다. 강의 굉장히 재밌게 들었고요. 전 특히 그 데이노 케이루스 발표하시는 때 그때 이제 사전에 준비하시던 때도 이제 말씀을 나눈 적이 있었고 또 그거를 발표하는 장면 그 기자회견장에도 또 취재를 갔었는데 그때 굉장히 그 드라마틱한 그 과정이 그 인상적이었거든요. 오늘 보는데도 또 울컥하더라고요. 그 오랜 기간에 걸쳐서 미스터리에 쌓여있던 공룡이 비밀이 밝혀지는 순간 그걸 또 직접 푸시는 과정 열쇠처럼 정말 기적적으로 그 잃어버렸던 그 머리와 말뼈를 찾는 과정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 공룡의 이야기이기도 하면서 또 사람의 이야기이기도 해서 굉장히 또 새삼 또 감동적이었습니다. 네, 공룡의 이야기이면서 사람의 이야기라는 점 저도 되게 공감됐었던 것 같아요. 그럼 본격적으로 패널 토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패널 토의는 사전에 카우스 재단과 강연자, 패널 분들께서 객석에서 궁금해하실 만한 주제 서너 가지를 선정해서 준비를 했거든요. 첫 번째 주제는 체험 공룡 탐사 현장입니다. 아까 강연에서 이웅남 교수님께서 잠깐 보여주셨는데요. 그 고생물학이나 고고학이나 고인류학 같은 고자가 붙은 학문들의 경우에는 저희가 뭐 교수님도 보여주셨지만 뭐 인디아나 존스를 제일 많이 연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머나먼 오지에서 흙먼지를 뒤집어쓰고 흙을 막 파고 도굴꾼한테 저는 사실은 쫓긴다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강연을 보니까 거꾸로 학자들이 도굴꾼을 쫓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교수님 모신 김에 공룡 탐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좀더 자세한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고요.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세 분이 공통점이 있는데요. 고비 사막에 모두 다녀오셨다고 해요. 그래서 어떤 계기로 다녀오셨는지, 특히 윤신영 편집장님께서는 과학 동아 때문에 매번 마감으로 바쁘신데 어떤 일로 다녀오셨는지 궁금합니다. 예, 마감을 빠질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고요. 그 취재를 명목으로 다녀왔습니다. 그때 아까 잠깐 보여주셨던 그 한국, 몽골, 또 일본까지 같이 참여하는데 그 공룡 탐사 그 프로젝트 중에 그 전문학자가 아닌 사람도 참여할 수 있는 그 프로그램을 또 한국에서 만드셨어요. 그 일본도 하고 있고 아마추어 학자나 그다음에 뭐 일반인들도 관심 있는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있었는데 뭐운 좋게 제가 동행 취재를 할수 있게 돼가지고 갔고요. 굉장히 사실 저도 이제 고생물학이나 고인류학 쪽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굉장히 동경했던 곳이었는데 막상 갔더니 정말 뭐 감동 그 자체였더라고요. 그래서 하라는 기사 취재는 안 하고 그 삽질 아까 보면 막삽 파서 흙 퍼내는 게 있는데 전담이었어요. 기계처럼 흙을 4일 동안 파냈는데 굉장히 그 즐거운 경험이었습니다. 제가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 분명히 기자인데 취재하러 왔는데 저분은 왜 곡괭이질과 삽질을 이렇게 열심히 하시나? 다른 사람도 되게 열심히 하셨어요. 몸도 호리하시는 분이. 그 좋아하는 줄 알았어요. 관장님께서는 어떤 일로 다녀오셨어요? 되게 왜 과학자가 될 때는 어떤 통로가 있는 것 같아요. 되게 보니까 뭐 공룡하고 별이 사람이 과학으로 들어가는 길이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과학자들을 이야기할 때 보면 너 어떻게 과학자 됐어? 그러면 어릴 때 아버지가 어디 가서 별을 보여줬다든지 어머니가 사준 공룡책에 보고서 내 공룡에 빠져들었다든지 그런 추억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저희 부모님이 별로 자식의 과학에 별로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저는 혼자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는 과학을 하게 됐는데 그러다가 어느 날 제가 마다가스카르에 가게 됐어요. 마다가스카르에 가게 될 때는 이제 운 좋게 간다니까 무조건 쫓아갔죠. 되게 힘들었어요. 육체적으로 되게 힘들었지만 여우 원숭이가 내 코를 스치고 지나가면서 냄새를 주고 그 촉감을 주면서 아 이런 탐험이라는 것에서 매력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아 이제 살아있는 생명 말고 좀 더 시간 여행을 해보면 좋겠다. 근데 그 되게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지질박물관에 계실 때 대전에 거기서 뭐 다른 사람들과 국제팀을 이뤄서 몽골에 간다. 근데 이건 아 그냥 단순히 탐사를 탐험을 가는 게 아니라 최고의 학자들과 같이 가서 또 다른 나라의 최고 학자들과 어울릴 수 있는 시간 불과 몇십 명이서 고립된 곳에서 며칠 같이 지내야 되잖아요. 삶에서 그런 기회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공룡 같은 경우는 노벨상이 없는 분야였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죠. 노벨상 수상자 한 3명 정도와 일주일을 같이 지낼 수 있는 곳 이런 거라면 딴 걸 다 잊어버리더라도 가볼 만한 곳이었어요. 근데 저는 사실 공룡을 잘 못 찾았어요. 안 보이더라고요. 저는. 근데 뭐 말씀이 나왔으니까 말인데 그 오지에 가니까 정말로 이렇게 몇십 년 동안 연구를 해오신 뭐 박사님이나 처음 간 저 같은 사람이나 그 땅 그 앞에 탐사하는 데서는 정말 평등하더라고요. 언제 어떻게 누가 뭘 찾을지 모르는 거. 물론 뭐 경험이 많으시니까 훨씬 더 좋은 데를 찾지만 그 경험도 굉장히 또 독특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이 아마추어들이 또 활약할 수 있는 많은 그 자리가 열려 있는 분야더라고요. 제가 보기엔 그 아무것도 모르는 대학생들이 제일 잘 찾는 것 같아요. 일단 부지런하고 눈도 좋아요. 네. 네, 그리고 혹시 뭐 특별히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같은 거 있으셨나요?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뭐 즐거운 에피소드는 아니었던 것 같고요. 저는 되게 감동적인 경험이 있었어요. 예, 보면 발굴한 다음에는 그 자켓을 만들잖아요. 석고 자켓을 만들려면 물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먹으려는 조금의 물이 아니라 사실 꽤 많은 통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물을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열심히 파고 있고 좀 뭔가 물을 들어가는 건 쉬운 일처럼 보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마스볼트 박사님이랑 몽골의 그 공룡 대가가 있는데 그분이랑 같이 이제 물을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고비 사막에는 뭐 15,000개인가 하는 정도의 공식적인 우물이 있습니다. 평평해요. 근데 깊이 파놨죠. 뚜껑을 덮어놨고 동물이 빠질까봐. 근데 거기서 좀 꽤 깊은 곳에서 물을 힘겹게 다 펐어요. 우리가 쓸 물은 다 펐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옆에 그 기다란 말구이처럼 생긴 게 있어요. 시멘트로 기다랗게 한 10m쯤 되는 긴 7m, 10m쯤 되는 긴 구유 같은 게 있는데 거기다가 물을 계속 퍼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것보다 훨씬 많은 물을 더 힘을 줘서 풉니다. 근데 그 물은 제 생각에 기껏해야 하루나 이틀이면 다 증발하고 말 거예요. 근데 그걸 왜 하느냐? 우리는 이 사막에 와서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물을 푸는데 이 사막에도 무수히 많은 동물들이 살고 있거든요. 고유류 동물도 살고 있고 파충류도 살고 있고 조류도 살고 벌레도 살고 있는데 다들 목말라요. 이 친구들이 사람들이 우리가 석고 자켓을 만들 때 물을 한번 펐는데 이때 이 친구들이라도 한 번이라도 물 한번 실컷 먹게 해주자 이런 그런 심정으로 그렇게 해주시는 거더라고요. 나 거기서 그 몽골 분들에 대해 이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 돼서 근데 몽골 분들 보면 되게 평등해요. 탐사를 갈 때 보면 아주 80살 넘은 대가나 20살짜리 운전수나 똑같이 앉아서 같이 지내거든요. 근데 사람끼리 평등한 게 아니라 사람과 거기 살고 있는 곤충까지도 같은 평등한 마음을 갖는구나를 보고서 되게 뭉클하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윤신영 편집장님은 어떤 게 기억에 남으세요? 예, 저는 뭐 다른 것보다도 그 처음에 가서 요만한 그 뭐 발가락 이런 거 같아요. 화석 그게 다 다른 거, 아까 굴러다니는 거. 처음 발견했을 때 그 처음 만질 때 굉장히 감동했거든요. 근데 그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들이 나중에 가면 굉장히 많아요. 한 하룻밤 지나고 나니까 정말 이렇게 발로도 안 차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야 사람이 참 간사하구나. 이거 한번 만져보겠다고 그렇게 한국에서 난리였는데 이렇게 되는 걸 보고선 아 이거 좀 뭐든지 하여튼 그 환경이 바뀌면은 사람이 판단 기준 자체가 바뀐다는 걸 몸소 경험을 했습니다.
네, 그 이웅남 교수님 소개드릴 때 우리나라 최초의 공룡학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무래도 오랫동안 현장에서 탐사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에피소드도 많으실 것 같아요. 한 가지 정도 들려주세요. 뭐 글쎄요, 뭐 제가 뭐 전 세계를 다 돌아다니고 있지만은 그래도 뭐 당연히 뭐 오지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이 많이 나죠. 예, 뭐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그게 나쁜 일이 생기면은 우리 목숨과 직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제 저희가 조심을 하고 있는데 어떤 때는 뭐 탐사하다가 뭐 그 탐사하다가 이제 완전히 그 길을 잃어서 새벽 2시에 그 구조된 적도 있고요. 그리고 밤새 그 탐사를 끝나고 돌아오다가 우리가 사실은 GPS는 어떤 트랙을 알려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트랙을 찍지 않으면은 그 갈 곳 방향만 알려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베이스 캠프로 방향을 찍고 GPS를 가지고 차를 몰아서 오는데 밤이어서 이제 깜깜하니까 거기는 뭐 가로등도 없는 곳이니까요. 그러다가 이제 깜깜한 곳으로 이제 오고 있는데 캠프가 바로 저기인데 차가 절로 안 가고 계속 길을 따라가다 보니까 계속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로 저긴데 그러다가 그 산을 넘어가게 됐어요. 근데 산을 넘어가게 됐는데 한 3시 새벽 4시 됐는데 다들 뭐 저녁도 굶고 야 이거 이제 해가 뜨면 움직여야 되겠다. 그런데 지금 기름도 없고 차에 기름도 없고 다들 이제 그 황당해하고 있을 때 유목민이 한 명이 찾아왔어요. 그러더니 너희들 저기 캠프 치고 있지? 내가 안내해 줄게. 그래도 오토바이를 터닥히더니 이제 우리를 안내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살았다 그러고 이제 그 오토바이를 타고 쫙 해서 이제 무사히 베이스 캠프로 왔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날 아침에 이제 고 지역을 다시 올라갔는데 우리가 그때 시속 한 80km로 내려오던 그 길 바로 옆이 한 한 1m 떨어진 곳이 바로 낭떨어지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는 깜깜해서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때 누가 잠깐 잘못 실수를 하면은 그 죽음으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위험한 적도 있고 그리고 뭐 정갈에 물릴 때도 있고 흡혈 진드기한테 물릴 때도 있고 그런데 저는 그걸 고생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굉장히 그런 하나하나가 어떤 남들이 할 수 없는 그런 경험이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좋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네. 네, 사실 오지에서 탐사를 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인 것 같은데요. 그 공룡을 좋아하는 저희 조카도 맨날 물어보는 게 이모 왜 공룡이 우리 주변에는 없냐? 왜 화석 같은 경우를 뭐 파볼 일은 없겠지만 그래도 공룡 화석을 도시에서 파는 일은 거의 없고 늘 오지에 가서 이렇게 연구를 하시잖아요. 그 이유가 또 궁금할 것도 같고요. 네, 그런 질문은 굉장히 많이 받는데요. 사실 여러분도 공룡 화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 서울에 사시는 분은 안 되고요. 중생대 지층이 있는 곳에 사시는 분이면 됩니다. 즉 경상남북도에 사시거나 아니면 전라남도 쪽, 뭐 충청도에도 조금 이렇게 우리나라에도 중생대 퇴적 분지들이 있어요. 그런 곳에서 뭐 집을 뭐 짓기 위해서 땅을 파다가 공룡 화석을 발견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요만한 아이가 찾을 수도 있어요. 단지 정확한 중생대 지층이 있는 곳을 우리가 찾아서 거기를 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중생대지층이 사실 남한의 4분의 1 정도가 중생대지층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공룡 연구를 할 수 있기는 굉장히 좋은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왜 공룡 화석이 뭐 중국이나 몽골이나 뭐 북미처럼 많이 발견되지 않느냐? 그 이유는 뭐냐 그러면은 아까도 그림에서 보셨겠지만 공룡 화석을 찾으려면은 그 중생대지층이 드러나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지층이 덮여 있으면은 우리가 지층에서 뼈의 실마리를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지층이 있어도 고비사막도 겨울에 못 가는 이유는 뭐죠? 눈으로 덮여버리면 우리가 어떻게 찾겠어요, 뼈를.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 그러면은 대부분이 도시가 발달되어 있고 도시가 발달되지 않으면은 뭐 농지가 발달되어 있고 그러니까 기껏해야 우리가 지층을 볼 수 있는 곳이 어디냐 그러면 해안가밖에 없어요. 그래서 경남 고성이나 뭐 해남이나 대부분 우리나라 공룡 발자국이 발견되는 곳이 대부분 다 해안가들이거든요. 그런데 내륙 쪽에서는 그런 공룡이 발견이 안 되느냐?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단지 그걸 찾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지층이 드러나게 인위적으로 뭘 해야 되죠. 도로를 뚫는다던가 아니면 어떤 집터를 짓기 위해서 커다랗게 공사를 해서 뭐 산에 있는 나무를 다 베어낸다던가 뭐 이런
행위가 이루어져야지 이제 지층을 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시다시피 굉장히 조림 사업이나 사방사 뭐 이런 그 사업이 잘 돼 있어서 제일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우리는 고속도로 뚫어서 산 절개면이 진짜 기가 막히게 지질층이 잘 나온 층이 있는데 한 달 후에 가보면 거기를 다 때로 입혀가지고 안 보여요. 정말 안타깝죠. 그런데 그런 식으로 지층을 볼 수 있는 것이 우리는 한정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몽골이나 이런 곳은 가도 뭐 아스팔트로 덮여진 것이 없고 사람도 많이 살지 않고 지층들이 그대로 뭐 드러난 것이 전부 다 중생대 지층이니까 그만큼 화석이 발견될 확률이 엄청나게 높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곳을 가는 겁니다. 또 이게 비관적인 말씀으로 들릴 수 있는데 또 한편으로 또 다행은 아니겠지만 한국이 공사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여기저기 파헤치는 데가 또 많더라고요. 저도 한번 취재로 공룡 발자국이 나와서 경남 진주에 이렇게 그때 이 교수님은 아니셨고 이렇게 동행한 적이 있었는데 문화재청하고 같이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보니까 거기가 택지 개발한다고 이렇게 거대하게 땅을 파헤치고 있는 중이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마찬가지로 또 아마추어 학자가 가가지고 이렇게 보다가 발견을 한 거예요, 발자국을. 그래서 그런 사례도 있더라고요. 근데 신기한 건 저는 전혀 안 보였어요. 발자국이 한 개도 안 보여가지고 이게 어디 있냐고 도대체 있는데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몰랐는데 이렇게 쫙 한번 물 한번 쫙 뿌려주니까 태양빛 딱 비치니까 다 발자국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것도 보는 것도 굉장히 훈련된 사람들이 경험이 있어야겠구나 싶었는데 그런 눈 정도만 있으면 사실 또 이런 또 이렇게 공사장 같은데 이렇게 지면이 노출된데 가시면 또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외국에서는 이런 아마추어들에 의해서 커다란 큰 발견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기 혹시 미국의 그 시카고에 있는 필드 자연사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수라고 하는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완벽한 가장 큰 그런 티라노사우루스 표본이 전시되어 있는데요. 그 사실 그 표본은 수 헨드릭이라고 하는 아마추어 여자분이 발견한 거예요. 자기 뒷동네에서 그 사우스 다코다에 산책을 자기가 좋아하는 개를 데리고 산책을 하다가 발견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커다란 발견을 꼭 전문가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관심 있고 거기에 대해서 뭐 그 뼈를 볼 수 있는 그런 안목만 조금만 있으시면은 뭐 저보다도 더 커다란 그런 유명한 멋있는 화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 공룡뿐만 아니라 사실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거든요. 천문학이나 생물학 공룡도 마찬가지고요. 제일 중요한 건 눈의 개수인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냐 보냐는 거거든요. 이제 천문학적인 뭐 중요한 발견들을 얼마나 많은 아마추어들이 합니까? 프로들은 오히려 딱 관심이 한정돼 있어요. 자기가 원하는 전파 진동수만 딱 보기 때문에 딴 걸 잘 못 보거든요. 근데 아마추어들은 이제 하늘을 다 보잖아요. 그리고 우리 공룡 캐러 갔을 때도 사실은 중요한 화석들을 이제 각 대학교 3학년, 4학년들이 더 많이 찾거든요. 그러니까 조금만 알면 아무것도 모르면 안 보이겠지만 조금 알면 되는 거죠. 또 옛날 요즘은 이제 쉽게 정보를 알고 또 전문가들과 금방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어디에 그 과학적인 시민들이 난 과학을 배우겠어 아니 이런 게 떠나서 실제로 내가 과학을 하겠다고 할 수가 있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뭐 절박함도 중요할 것 같아요. 이제 보고자 하는 사람들 눈에는 그 보이죠. 예, 보이겠죠. 예, 네.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야 볼까 합니다. 공룡하면 떠오르는 영화 딱 있으시죠? 예, 주라기 공원. 그 주라기 공원 처음 나왔을 때 그 뭐 공룡을 이렇게 막 애니메이션 3D로 화려하게 복원한 장면도 되게 사람들이 놀라워했지만 그 호박이라는 보석 속에서 죽은 모기 DNA를 채취해서 공룡을 만들어내는 과정 자체도 되게 사람들이 이게 과학적으로 맞는 얘기야?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오고 갔던 것 같아요. 마침 오늘 이 자리에 분자 생물학을 전공하신 이정모 관장님이 계시니까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어떤가요? 가능할까요?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호박에서 무슨 DNA 뽑아내서 공룡을 만들겠다 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아이디어는 그 조지 포이나르라고 하는 그 뭐예요? 바퀴벌레 연구가가 그냥 처음 만든 아이디어예요. 근데 그 사람의 실험은 약간 의심스러운 데가 있는데요. 어쨌든 그게 마이클 크라이튼에게 큰 영감을 줘서 그게 영화가 됐죠. 근데 그게 안 되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 게요. 일단 DNA가 수십만 년까지는 존재가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예언대를 통해서 DNA를 뽑아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공룡은 최소한 6,600만 년이 됐습니다. 그만큼까지 남아있는 공룡은 또 없어요. 또 그 영화에서는 모기가 공룡의 피를 빨아먹는 거잖아요. 근데 피를 빨아먹는 모기는 이미 지나는 암컷밖에 없어요. 다른 모기는 피를 안 빨아먹고, 또 피를 빨아먹는다 해도 동물의 피만 빨아먹는 게 아니거든요. 과일즙도 다 먹습니다. 아마 거기서 그 피에서 DNA를 추출해서 만든다 그러면 공룡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아마 과일도 주렁주렁만 매달려야 되는 거죠. 더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공룡이 존재했던 시간이 약 1억 6천만 년 동안 존재를 했습니다. 근데 모기가 등장한 게 8천만 년 전이거든요. 공룡이 멸종한 게 6,600만 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기껏해야 한 1,400만 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길이의 10%도 안 되는 거죠. 대부분의 공룡들은 모기에 물려볼 기회조차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근데 오늘 여러분 그 이용남 박사님 강연을 들으면서 또 아이들 찾았을 거예요. 바로 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새가 공룡이라고 하고 있잖아요. 근데 새는 지금의 공룡과 우리가 알고 있는 공룡과 많은 모습들이 다르죠. 근데 새가 공룡에서 비롯됐다면 그 새들은 공룡의 유전자들을 우리가 생각하는 공룡의 유전자도 그대로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것들을 요즘은 이런 지질학자뿐만 아니라 이제 발생학자들도 이제 거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거죠. 예, 첫 번째가 이제 주둥이입니다. 공룡들은 턱이 있고 갈라진 턱이 있고 이빨들이 붙어 있잖아요. 근데 새는 턱이 아니라 두리만 있어요. 근데 새도 발생할 때 보면 처음에는 갈라진 주둥이에서 시작합니다. 그러다 좀 서서히 부리 모양이 바뀌거든요. 그리고 과학자들이 이제 그것을 한번 찾아봤어요. 자, 부리를 만들게 부리로 변하게 하는 턱이 부리에게 변하게 하는 유전자가 있을 것이다 찾았더니 찾은 다음에 그것을 발생 과정 중에 막았습니다. 막았더니 배아가 몸은 새인데 몸은 닭인데 주둥이는 지금의 우리가 생각하는 공룡의 주둥이를 갖는 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또 다른 걸로도 시도해보죠. 그다음에 종아리거든요. 종아리 보면 종아리뼈와 정강이뼈가 있습니다. 공룡은 종아리뼈가 무릎에서부터 발목까지 둥글 형태로 끝까지 이어져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 백숙 먹어보면 알겠지만 종아리뼈가 쭉 가다가 중간에 사라져요. 납작하면서 반쯤보다 말거든요. 근데 새도 발생 과정을 보니까 처음에는 둥근 모양의 길이만큼 다 있다가 점점 길어지면서 슬그머니 없어지는 거예요. 아,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종아리뼈가 얇아지는 유전자가 있는 거거든요. 그걸 억제를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냐면 마찬가지로 공룡의 다리가 새의 다리에 생긴 거죠. 또 새는 닭 같은 경우는 회에 딱 올라서 잡잖아요. 엄지발가락 뒤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공룡은 뒤에 있어도 땅에 닿지도 않고 서로 마주보는 게 아니거든요. 또 이건 어떻게 됐을까? 했더니 이거는 뭐 유전자의 문제는 아니었고요. 새의 배아가 뭐 알 속에서 꿈틀꿈틀하는 거예요. 꿈틀꿈틀하다가 중족골이 확 돌면서 이 중족골이라는 게 발바닥의 뼈인데요. 그게 돌면서 이제 발가락이 뒤로 돌아갑니다. 근데 그것을 어떤 약품을 처리해가지고 꿈틀꿈틀하는 걸 좀 막았어요. 그랬더니 뭐 다리도 공룡처럼 생기는 거죠. 자, 이렇게 된다면 지금 연구가들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는 지금의 모습 가지고선 닭을 가지고 공룡을 만들 수 있겠다. 심지어 꼬리도 그렇거든요. 공룡은 꼬리 있는데 새는 꼬리 없잖아요. 근데 처음에도 꼬리가 발생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라지거든요. 사라지지 않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욕을 하죠. 아, 그럼 이거 만들어 봐라. 새 갖고. 근데 연구가들은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더라고요. 이걸 그렇게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데. 지금 지금 닭은 이미 공룡이다. 공룡을 가지고 공룡을 만드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 공룡 자체를 우리 공룡으로서 보고 존중하면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대충 1년에 몇 마리의 공룡을 드시고 계신가요? 예. 어제도 공룡 드신 분 계실 것 같은데요. 한국 사람이 5천만 명인데요. 한국 사람이 먹는 프라이드 치킨만 10억 마리입니다. 그러니까 1인당 평균 20마리가 있는 거죠. 근데 5천만 명 안에는 뭐 이가 없는 갓난애부터 할머니까지 그다음에 뭐 스님 채식주의자 있으니까 드시는 분들은 훨씬 더 많이 먹을 거죠. 우리는 사실 가장 많은 고기를 포유류가 아니라 공룡 고기를 먹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공룡 주변에 살고 있습니다. 네, 좋으신 말씀이신가. 지금 설명하신 거는 이제 요새
어떤 용어로 얘기를 하냐면 이제 리버스 에볼루션이라고 해서 이제 진화를 이제 거꾸로 재현해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한 개체에서 계속 진화를 해오면서 새로운 것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계속 어떤 것이 더해지거나 어떤 것이 변형됨에서 온 거거든요. 계속 기존에 있는 것을 다시 뭐 섞어서 다시 쓰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진화가 된 거기 때문에 지금 새하고 공정사의 관계에서 새가 발현하는 그런 유전자를 스위치를 우리가 발생할 때 끄면은 그 전 단계인 상태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정모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최근 발생한 연구에서 이제 최근에 많이 이제 막 시작하고 있는 그런 단계이죠. 그래서 그렇다면 어떤 학자들은 이런 프로젝트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용어를 쓰냐 그러면 치킨 사우루스를 한번 복원해 보자. 그러니까 결국 닭에서 우리가 유전자를 조작해서 발생학적으로 스위치를 끄고 키면서 가능한 한 공룡과 비슷하게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하는 그런 그 그룹도 있어요. 사실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 사실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저는 잘 큰 의미를 두지는 못하겠고요. 지금 이러한 연구들이 저한테 주는 의미는 뭐냐 그러면은 그만큼 새하고 공룡하고의 관계가 가깝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간단하게 새의 유전자를 잠깐만 조작을 해도 그 조상인 공룡의 특징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새와 공룡의 어떤 밀접한 관계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증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참 지질학이 참 대단한 게요. 그러니까 생물학에는 두 가지 전통이 있습니다. 하나가 진화학적인 전통이 있고 하나는 발생학적인 전통이 있는데 20세기 초반에 완전히 갈라서 딴 길을 걸어요. 딴 길을 걷다가 어느 날 통합되는데 통합되는 지점이 지질학에서 통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땅에 딱 발을 딛고 살아서 그런지 지질학에 점점 매력을 느끼게 되고 있죠. 지난번 강연하신 교수님이 그러시더라고. 지질학이야말로 지구과학이야말로 21세기 융합과학이다. 근데 오늘 얘기에서도 그게 드러나는 것 같아요. 많은 학문이 만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최근에 공룡 연구만큼 다양한 사람들이 참가하는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아까 왜 뇌에 CT, MRI 찍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뇌 같은 경우는 연하니까 화석으로 남을 수가 없는데 뇌실은 있으니까 그 CT 촬영해서 이제 거기까지 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다 이렇게는 어떻게 사람들을 모아주는 곳이 있는데 그 공룡에 대해서는 어떤 분야에서 과학에 종사하든지 어릴 때 다 가졌던 꿈이 있어요. 근데 그게 과학으로 통하는 문이었거든요. 근데 그 문을 뒤늦게 찾아가는 거죠. 그 사실 쥐라기 공원에서 극단적으로 드러낸 것이기도 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if 그런 상상을 하는 것 같아요. 만일 지금 시대의 공룡이 살아있다면 어떨까 그런 상상들을 많이 해보시는 것 같은데요. 그 윤신효 편집장님이 이와 관련한 기사를 쓰신 적이 있다고 들었어요. 아 예. 이거는 보통 이제 학자들은 별로 안 좋아하고 기자들이 좋아하는 종류의 그런 질문이죠. 이제 전혀 말도 안 되는데 공룡이 만약에 그 6,600만 년 전에 멸종하지 않아서 사라지지 않았다면 물론 이제 새는 남아 있지만 주류가 남아 있다면 과연 어떤 일을 겪었을까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학자분들 뭐 이웅남 교수님도 제가 굉장히 괴롭혔었는데 그 당시에 대부분 이제 싫어하세요. 왜냐하면 답을 할 수가 없는 질문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선 이제 상상을 해봤어요. 재밌잖아요. 과연 어떻게 됐을까? 근데 아까 강의 내용에 조금 힌트가 있는 것 같아요. 막판에 보면 이제 새로 진화하면서 많은 이제 그 경로를 겪잖아요. 뭐 내 전두엽도 커지게 되고 몸도 좀 가벼워지고 작아지고 아마도 그 추세가 멸종에 살아남게 됐다면 이어졌을 거라고 상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디까지나 상상입니다만 왜냐하면 신생대 됐을 때 가장 큰 환경 변화 중에 하나는 굉장히 추워졌다는 거거든요. 그 당시 이제 멸종 그 운석 충돌의 결과로 뭐 핵겨울 비슷한 그 환경이 도래했고. 그 당시 굉장히 온난했던 중생대와 달리 남극까지도 공룡이 살 정도로 온난했던 기후와 달리 신생대 이후에는 지금 우리 빙하기잖아요. 좀 빙하가 작을 뿐이죠. 남극과 북극이 덮여 있어서 빙하기인데 조금 덜 추운 빙하기라 간빙이라 부를 뿐이고요. 그런데 그 추운 기후에 적응하기 위해서 많은 종류의 그 몸의 변화를 겪었을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굉장히 작아졌을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식생활 같은 것도 많이 변했을 거고 또 하나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쟤들이 계속 남았으면은 인류는 포유류는 겨우 뭐 얼마 안 되는 시간에 이렇게 굉장히 그 두뇌가 발달한 인류라는 존재를 진화시켰는데 과연 저기서도 우리 사람처럼 이렇게 좀 두뇌가 발달한 종이 나왔을까라는 질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또 공룡학자들이 연구를 했더라고요. 약간 상상에 비슷한 연구지만 뭐 다이노소로이드라고 해가지고선
뭐 트로오돈이라고 하는 그 작은 종류의 공룡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굉장히 몸무게는 한 2, 30kg밖에 안 되는데 뭐 두뇌 용량 같은 거 보면은 한 침팬지보다는 좀 작지만 그래도 꽤 큰 두뇌 용량을 갖고 이런 공룡들이 존재했다 그래요. 그 추세를 이어가서 계속해서 똑똑한 그런 머리 두뇌가 발달하는 그런 그것도 두 발 보행을 했고 양손을 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종이었는데 상상한다면은 사람처럼 이렇게 굉장히 다른 종류의 진화를 겪었지만 지금의 우리와 비슷한 종류의 그 공룡으로 아주 굉장히 사람을 닮은 공룡으로 진화했을 가능성도 없진 않겠다라는 상상을 해보게 됐습니다. 뭐 그거는 이제 공룡학자들도 궁금해하는 질문이니까 저도 던져봤고요. 실제로 보면은 그 새들 중에서도 지금 이제 공룡이라고 밝혀진 새들 중에서도 뭐 까마귀나 까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영리하잖아요. 사람 얼굴 잘 알아보고 도구도 쓰고 심지어 여기 지금 윤영 선생님 사실은 이제 까치 연구자셨는데 굉장히 그렇죠. 공룡 연구했습니다. 아, 예, 공룡으로 네 질문이 나올까봐 그러시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아 저렇게 새들도 저렇게 된 거 보니까 정말 틀림없이 그 정도의 진화를 겪었으면 공룡도 우리가 지금 모를 뿐이지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었겠다 싶고요. 저는 그런 상상을 많이 해요. 우리 뭐 스타워즈 같은 영화 같은 거 보면은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그 여러 별에서 온 종족들이 모여가지고 막 복잡복잡하게 놀잖아요. 막 얘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다 다른 종. 만약에 비슷한 종류의 지적 생명체가 진화했으면 그 당시에 이제 포유류가 우리가 숨어 있었지만 어딘가에서 또 인류 같은 존재를 진화시켰다고 보고 아 만나면 정말 지구에서 반가웠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처럼 인류만이 남아있는 게 아니고 뭐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